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날씨가 엄청 무더운 날, 뭔가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 지금은 유리잔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시원함을 더해주는 이 잔을 사용했어.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주석잔. 엄청 시원하고 짜릿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주석잔은 맥주의 독특한 맛을 한층 더해주고 차가운 맛을 오래 유지해준대. 그래서 지금은 음료수 캔 등 캔류의 주석을 사용해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해. 오늘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일상의 주요 원소로 자리매김한 주석에 대해 알려줄게. 주석은 푸른 빛이 나는 은백색 금속으로 원소 기호 SN, 원자번호 50번이야. 인류는 구리와 주석을 혼합해 청동 제조법을 개발했고 청동기 시대를 열었어. 그럼 여기서 퀴즈. 청동기 시대의 청동의 뜻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알려줄게. 정답은 청동의 동은 구리를 뜻하고 동 앞에 청이 바로 주석을 의미해. 국내의 여러 유적지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도 주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주석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거지. 무른 성질을 가진 구리도 소량의 주석을 혼합하면 단단해지고 녹는 점이 낮아져 가공이 쉬워진대. 이 때문에 주석은 도금이나 합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 잠깐! 구리 합금은 청동, 강철 합금은 양철, 납 합금은 땜납이라고 한대. 주석은 주로 전자 기판의 조립을 위한 땜납으로 사용되는데, 납과 결합하면 전자회로에 부품을 고정하거나 금속끼리 접합할 때 쉬워진대.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철, 강철, 구리 표면에 도금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특히 철판에 도금한 양철은 녹슬지 않고 보온 보냉 효과가 뛰어나 통조림 캔이나 지붕 재료, 연통 등을 만들 때 활용된대. 주석 합금은 독특한 빛깔과 울림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이나 범종의 재료 등 악기로 사용되기도 한대. 특히 주석은 보온 보냉 효과가 뛰어나고 유기질 보존이 탁월해 바이오 금속 또는 숨쉬는 금속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 주석 제품에 음료를 담으면 주석 이온이 음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석잔의 생맥주가 더 맛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거야. 주석과 주석 화합물은 유리를 만들 때도 활용된대. 건물 벽으로 쓰는 넓고 납작한 판유리 알지? 놀랍게도 이 납작한 판유리도 주석을 이용해 만들었대. 액체 상태의 주석 위에 유리물을 부으면 주석 표면에서 유리가 얇고 고르게 펴지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판유리뿐만 아니라 액정 표시 장치 등을 만든대. 주석은 다양한 형태의 광물에서 얻어지는데 대부분 산화물 형태인 석석을 가공해 생산하고 연간 25만 톤이 채굴된대. 여기서 잠깐! 석석은 황갈색, 갈색, 가륵색 또는 무색 투명한 정방전개의 광물을 말해. 주요 생산국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볼리비아를 꼽을 수 있고 약 40년 이내에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재활용과 함께 새로운 매장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어. 특히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폭증하면서 주석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석의 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지?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아주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산업계의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인싸인 주석. 꼭 필요한 만큼 점점 고갈된다고 하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기억해줬으면 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